안녕하세요. 배우 락과 함께 이번 71회차 위험물 기능장에 합격하여 합격 수기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반도체 장비 정비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업무상 많은 종류의 가스 및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위험물 기능장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과 공부와 병행함에 있어 공부 기간은 필기부터 실기까지 약두 달, 세달 이내로 짧게 목표로 하였습니다. 비전공자로서 화학 또는 위험물 취급에 있어 처음 접해보는 용어 또는 기호, 공식, 법명들이 많아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락 교수님의 위험물 기초 강의를 수강한 후이 정도면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붙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 같은 비전공자들이 가장 처음 접하는 어려움은 위험물에 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 기본 원소들의 주기율표, 종류, 원소 번호, 분자량, 원자가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외워야 하나 굉장히 막막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주기율표 암기법을 통하여 기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니 이후 위험물의 구조 및 특징 등을 공부하는 데 있어 굉장히 수월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주 하루 아주 적은 시간이라도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을 내지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날의 목표를 세워 공부한다면 결국은 합격의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공부 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출제 범위 모든 부분들을 다 외우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가능하다 생각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교수님의 수업만 잘 따라오면 신출 문제 및 난이도 조절용 문제를 버리고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하시는 말씀을 믿고 필기, 실기, 준비 시 공통적으로 교수님이 체크해 주시는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하여 요약 정리 노트를 한권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며 2회독, 3회독 하여 계속 틀리는 문제들만 따로 줄여서 핵심 단어의 키워드만 적어 아무 때나 쉽게 볼수 있도록 오답 노트를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며 시간에 맞춰 학원 등을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였고, 제가 퇴근 후 중간중간의 여유 시간, 출퇴근 시간에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강의를 듣기에는 인터넷 학습 플랫폼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강의를 보지 못하는 시간에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위주로 모바일 강의를 청강하며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필기, 실기 시험 준비 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 것은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힘들고 비효율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필기, 실기, 약 각각 약한 달에서 두달 정도의 짧은 기간을 목표로 하여 짧고 강한 집중을 통해 시험을 반드시 한 번에 패스한다 생각하시는 전략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해본 경험으로 배우락 위험물 기능장 교수진 분들의 명강의와 함께라면 큰 부담감 없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은 나름 할 만한 공부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배우락 위험물 기능장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